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직선제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인단 규모가 승납 10년 이상, 법궤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위, 자세한 소식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4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직선제 관련 자료집과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등 직선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선출 제도를 포함해 가지고 방법 이런 것들을 각 항목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차례차례대로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항목으로 함께 묶어가지고 선출 전반적인 것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인지를 오늘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 대상은 총무원장 선거권 대상을 조계종 승려로 한정할 것인가, 제가자를 포함한 4부대중으로 할 것인가 문제. 논의 결과 조계종 승려로 한정하고 선거인단 규모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4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결과 승납 20년 차 이상과 10년 차 이상에게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각각 20% 이상 찬성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직선제의 취지가 사실은 이제 참정권을 대통령한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왕 비구비군 전부를 다 하자. 그런데 참석한 분들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 10년 차, 20년 차 그게 좀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승납 10년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 권한과 의무 차원에서 승납 10년 이상, 법궤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에게 총무원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중 중에 보면 지금 10년 차부터 합니다. 10년 차부터 하고 비구니 쓰는 것은 종포대집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뭐 무가리로 잘라가지고 참여하는데 10년 차는 비구니를 비구니를 다 참여하는 거죠. 7월 현재 승납 10년 이상은 비구 5,700여 명, 비구니 5,400여 명, 비구 중덕 이상은 4,100여 명, 비구니 정덕 이상은 4,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위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